위클리 포커스입니다. 국립공원관리공단이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지리산, 오대산 등 다섯 곳에서 국립공원 탐방 예약제를 확대해 시범 운영합니다.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이자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으로 꼽히는 블랙카본을 레이저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국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국립생물자원관이 한강 납줄개, 전몰개 등 멸종위기종 고유종 어류 12종의 유전자 표지를 개발해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종의 기원과 이동 경로를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. 해양수산부가 경남, 충남 등 5개 지역 해역에 8, 9월 중 고수온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 3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.